오늘은 먹다 남은 소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맛있는 요리를 하고 세제를 쓰지 않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싶을 때에는 팬에 열을 가한 후 소주를 조금 부어줍니다. 1분 정도 방치 후 키친타올 등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. 기름기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. 매일 사용하는 수저와 비뇨기를 준비한 후 남은 소주를 부어주세요. 수저를 소주에 담가두면 소독과 살균이 되어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주 쓰는 행주, 쿡쿡한 냄새가 난다면 비뇨기에 행주를 넣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과 남은 소주를 붓고 물을 절반 정도 담아줍니다. 내용물이 잘 섞이게 한번 뒤집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면 냄새나는 행주가 소독과 살균이 되어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릇에 소주와 식초를 1:1 비율로 믹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 가열시켜줍니다. 증발되는 증기로 인해 오염물과 묵은 때를 불려줍니다. 키친타올로 쓱 닦아주면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소주와 식초는 버리지 마시고 키친타올 등에 묻혀 내부를 닦아주면 살균, 소독 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